완전 한장 들었어, 입 벌리고. 숨겨졌어. 너무 이쁘게 잘 자. 이제 손 엄마 가슴에 손 얹고 있는 거 봐봐. 아, 이뻐. 어이구. 응, 괜찮아, 괜찮아. 편해? 너무 편하지. 젖을 빨다 잠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젖을 빨다가 유두를 물고 자는 건 엄마가 잘못해서 만들어주는 습관이 돼. 그러니까 유두는 반드시 빼고 잠을 자. 너무 잘 자죠. 이렇게 하면 아기가 별로 울지 않으니까 엄마가 오히려 자신감이 차요. 그러면 아기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자,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아기는 혼자 자야 되고 누워 자야 된다고. 근데 아기는 뱃속에서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있을 때 한 번도 누워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맨날 먹고 자고 하던 신생아 시절에 누워 잤지만 이제는 엄마라는 존재를 느끼면서 자고 싶어 한다고. 특히 모유수유 아들은 더 그래요. 그러면 아기가 내려놓고 혼자 잘 자는 애들은 내려놓고 재워도 돼.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 품이 없이는 못 자는 아이들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내려놓으면 혼자 잔다는데, 그리고 혼자 자는 걸 연습시켜야 된다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그게 되지가 않는 거야. 어떡해. 그러면 계속 애기를 쪽잠만 재울 거냐고. 눕혀놓으면 10분 만에 깨고 눕혀놓으면 10분 만에 깨는 애를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쪽잠만 형성돼서 깊은 잠을 절대 안 잔다고요. 그러면 그 피로감은 다 엄마 몫이야. 애기도 필요하고 엄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애기를 안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하루에 한두 번만 길게 자야 될 때만 그냥 자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는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자, 애기가 혼자 자야 된다고 생각해서 혼자 이렇게 탁 눕혀놔. 10분 만에 탁 깨요, 애가. 왜 깨요? 엄마가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러면 얘는, 아, 내가 잠들면 엄마랑 분리되는구나를 계속 깨달아 간다고요. 그러면은 애기 입장에서는 엄마랑 분리되는 게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을 때 등 센서가 발동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등이 닿는 순간 엄마는 떠나간다는 걸 알아. 그러면은 나는 엄마랑 분리되고, 나 엄마가 옆에 있을 때만 내 마음은 너무너무 편안해. 나는 엄마가 내 옆에 있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려놓고 엄마들은 도망가잖아,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기를 눕혀놓고, 혼자 잘 자는, 우리 애는 그렇게 잘 잔다. 그러면은 하늘에 감사하고 그냥 애를 내려놔요. 하지만 우리 애기는 내려놓으면 등 센서가 있고, 우리 애기는 내가 없으면 잘 못 자. 그럼 그냥 품에서 긴잠 형성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으면 잘 자거든. 그럼 긴장 형성을 시켜줘. 그러면은 그렇게 쭉 하다가 한 성장 정체기, 50일, 60일 사이, 성장 정체기 때 아기가 이제 여기서 한 30분 이렇게 재워요. 재운 다음에 엄마가 살짝 일어나서 천천히 내려놔. 내려놓으면 아기가 잘 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엄마가 시간을 투자해 주는 거야. 긴장 형성이 되도록. 언제나 잘 자게 되면, 언제나 엄마 품에서 잘 땐 두세 시간을 자요. 그러면 그때는 엄마가 품에 이렇게 안고 침대로 가서 살짝 누워. 그리고 토닥토닥해서 재워. 토닥토닥해서 재워. 자, 야, 토닥토닥. 토닥토닥. 자, 자, 엄마 이렇게 팔에, 목에 기대 주세요. 아니, 목에. 자, 이렇게 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또 젖어있는 거야, 깨면. 애기는 원래 렘 수면밖에 없어서 종종 깨요. 깨면 엄마가 그냥 해주는 거야. 자, 모로 반사 때문에 자꾸 깰 때는 엄마가 여기 손을 이렇게 딱 팔을 딱 잡아줘. 아이고, 불편해. 뭐가 불편해? 이렇게 시소리를 길게 내줘. 너무너무 졸려. 그냥 깬 거야. 애기들은 원래 짧은 수면밖에 못 자요. 그래서 긴잠 형성은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엄마 조금만 느리게 토닥토닥 빠르게 하면 애기가 잠을 깨니까. 괜찮아. 그냥 해줘요. 눈 떴다고 대부분 일어나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엎드리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반응으로 작게 허리까지 다 똑바로 눕혀준 다음에 엄마가 다시 토닥토닥. 그럼. 그러니까 잠잘 때 그것만 해주면 돼. 두세 시간 자야 되는 것 같아. 2시간 정도 자면 좋죠, 지금.
근데 2시간 자는 것도 급등기 때는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옆에 먹을 거 갖다 놓고 그냥 그렇게 하고 엄마 고개 뒤로 제끼고 엉덩이만 두드리고 있어. 그럼 엄마도 쪽잠 잘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엄마도 피로도가 없어져. 엄마 쉬, 코를 더 크게 쉬. 어플 있어요? 네. 봐, 자잖아. 해봐, 아니, 그냥 해봐, 그냥 해봐, 그냥 해봐. 아, 어플 하나만 켜봐요. 이게 잠투정이야, 엄마, 이거는. 자, 어플 하나 줘보세요. 잠수정이 좀 많고 잠을 잘 형성 못하는 애들한테는 이런 식으로라도 긴잠을 좀 형성해주면 긴잠이 몸에 배어요. 애기가 긴잠이 몸에 배어. 그럼 이제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모든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긴잠 형성이 안 돼요. 원래 다 그래요. 미숙해서 그래요. 엄마가 해줘야 돼. 그리고 지금 이 소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는 소리, 장소리처럼 백색 소음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엄마 뱃속인가 보다 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모로반사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딱 두 개 딱 같이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그게 더 좋아요. 왜냐면 내가 아기를 바빠서 못 싸줬어. 그러면 이렇게 손을 잡고 엄마가 여기로 토닥토닥. 잘 자죠. 애가 못 잔다고 해서 내가 자꾸만 애를 막 장소를 바꾸고 일어나고 흔들고 막 거실 갔다가 막 안방 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엄마 그냥 쇼부를 봐야 돼. 깬 자리에서. 누워서 애가 깼다.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래야 애가 그 환경에 미숙해도 적응을 점점 해나가는 거예요. 이건 시간을 길게 투자해야 되는 문제예요. 맨날 울면은 일어서서 안 하죠. 아니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애기 잠 더 깨. 그렇게 해서 잘 잤어요? 안 잤잖아. 더 자지러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핸드폰 여기다 딱 껴놓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 여기 끼는 데가 있구나. 그리고 자 볼륨을 이제 애기가 잘 자잖아. 그럼 볼륨을 살짝 줄여. 조금씩 줄여가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없어도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시작에 조금만 틀어도 되게. 봐, 너무 깊은 잠 잘 들죠? 잘 자네. 그럼. 그 자리에서 엄마 바로 하는 거야. 엄마가 마음이 편안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만약 엄마가 아기가 울 때마다 당황하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당황해진 거가 일어나서 흔드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냥. 왜냐면 아기한테는 엄마가 흔들고 뭐 다른 솔루션 필요 없어. 엄마만 옆에 있다는 거 확인만 되면 돼요. 이 소리가 엄마가 옆에 있다는 소리고 엄마가 토닥여주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 다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거. 촉각이 민감한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잘 자요. 그럼 이제 엄마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아기가 맨날 안겨서 자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아요. 크면 다 내려놔도 자요. 그리고 여기서 단계를 거쳐야 돼. 자, 또 줄였죠 조금. 단계를 거쳐야 돼. 나중에는 엄마 이렇게 한 상태로 같이 침대에 누워 자. 그 누워 자면서 이거랑 비슷하게 약간 앉는 형국으로 같이 누웠지만 약간 팔로 감싸서 앉는 엄마가 옆으로 누워서 아기를 감싸. 그리고 재워요. 그래서 거기서 긴잠이 형성이 잘 됐어. 그러면 엄마가 일어나서 나와도 아기가 엄마가 떠나지 않았다는 걸 완벽하게 믿기 때문에 괜찮아. 그건 100일 이후. 정말 괜찮아. 왜냐면 긴잠을 항상 자왔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도 엄마. 전까지는 이렇게. 왜냐하면 촉각이 예민하고 엄마랑 분리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애기들한테 이렇게 배려해서 키우는 게 최고 좋아요. 몸에 배이게 해주는 거야. 긴잠과 몸에 배이게 해주는 거야. 긴잠도 배이게 해주고 그 시간도 배이게 해주고 이 시간만 되면 졸리게. 우리가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야 애기한테. 혼자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잠을 길게 자는 습관. 한 번 자면 통잠을 자는 습관. 길게 낮에는 두세 시간 한 번 확 자주고 밤에는 4시간, 5시간씩 툭툭 자주고. 그게 더 중요해요. 그건 엄마랑 함께 하면 더 괜찮아요.
네,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안 자는 애기들한테 계속해서 엄마가 100일 때까지 혼자 누워 잘까 싶어서 계속 내려놔서 애가 쪽잠만 자면 100일 이후에도 계속 쪽잠 자. 그러면은 육아가 너무 힘들어. 또 뭐가 있어? 애기가 예측이 안 돼. 예측이 안 돼. 예측이 안 되면 뭐가 있냐면은 얘가 2시에 잘지 4시에 잘지 몰라. 외출도 못 해요. 친구도 못 만나. 근데 우리 애기는 항상 12시부터 2시까지, 혹은 2시 반까지 내가 언제나 자도록 도와줬어요. 100일까지. 그러면 애기가 그 시간에 언제나 졸려서 눈을 비빈단 말이야. 어느 장소 어디에 있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 애기가 내가 아기띠를 하고 밖에 나가면 우리 애기는 내가 걸기만 하면 잠이 확 들어. 그럼 내가 낮잠 시간에 외출을 하면 돼요. 왜냐, 아기띠하고 가서 똑같은 그 시간에 잘 거니까. 자, 근데 우리 애기는 아기띠만 하고 내가 밖에 나가면 산과 들과 막 건물들과 막 네온사인 막 보느라고 막 정신이 막 지나가는 자동차 보느라고 눈이 막 번쩍번쩍 뜨이고 이 호기심이 막 발동해서 막 이렇게 하는 애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 시간을 낮잠 시간을 제외한 낮잠 시간 전이나 낮잠 시간 이후에 내가 아기띠를 내고 나면 이게 원래 활동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때 나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행동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예상이 되잖아. 그래서 규칙적인 육아가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은 좀 힘들죠. 100일까지는 내가 좀 몸받쳐 해줘야 되는 거 있어. 하지만 100일 이후에는 정말 애기가 체계적으로 탁탁탁 스케줄이 잡혀있으니까 예측이 다 되고 아 좀 있으면 먹을 때 아 좀 있으면 잘 때 얘가 잘 때 나도 같이 자야지 그렇게 되는데 얘가 2시에 잘지 4시에 잘지 6시에 잘지 내가 그걸 모르면 너무 애기만 봐도 피곤한 거야. 애가 언제 잘지 모르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럼 육아가 너무 힘들어져. 너무 잘 자죠. 자 이제 이거 끌게요. 엄마 우리 이거 5분 정도밖에 안 해줬어. 완전 한잠 들었죠? 네. 꿀잠 들었죠. 아이고. 엄마 손이 움직이지 않고 잠시 눌러주고 있어요. 엄마의 도움으로 긴장 형성부터. 그게 핵심이에요.